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안 PD입니다. 오늘은 지난 20년 10월 5일 오후 4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한 폴카닷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폴카닷이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개빈 후드가 이끄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체인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트랜잭션 처리량과 속도가 제한적이며 네트워크 방면에서도 교류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 간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블록체인을 보완하기 위한 폴카닷은 상호 운용성, 확장성, 보안자원 공유라는 특징을 내세웠습니다. 폴카닷의 구조. 폴카닷은 확장 가능한 이종 멀티체인으로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며 그만큼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파라체인의 헤더는 릴레이 체인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작, 이중 지불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사이드체인과 유사하지만 여러가지 시스템이 섞여 있습니다. 폴카닷의 CEO는 개빈 후드로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이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솔리디티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개빈 후드는 1980년 4월 영국 랭커스터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영국 요크대학교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임베디드 도메인 관련 언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컨설팅을 해주었으며 런던 최초 나이트클럽을 위한 조명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C++ 언어 워크벤치를 대부분 설계했으며 스마트 계약 편집기인 제로엑스리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11년 그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통화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내 관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3년 초 ITC와 게임 이론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깨달았고 친구가 그에게 비탈릭 부테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14년 개빈 후드는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 재단을 공동 설립하였지만 16년 비탈릭 부테린과 뜻이 맞지 않아 이더리움 재단을 탈퇴하고 페리티 테크놀로지와 웹3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폴카닷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업, 코빗,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등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폴카닷의 가격은 23년 6월 12일 오후 12시 기준 약 5,935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0년 10월 5일 4,315원이었습니다. 폴카닷의 시가총액은 약 6.8조원으로 암호화폐 순위는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카닷의 유통량은 코인마켓캡 기준 약 11억 9천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코인마켓캡 기준 13억 2천만 개로 확인됩니다. 폴카닷의 트위터 팔로우 수는 약 140만 명 정도입니다. 폴카닷의 본사는 피치북과 폴카닷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한 결과 웹3 재단은 스위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폴카닷의 기술적 특징은 폴카닷은 기존 블록체인의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확장성, 거버넌스, 경리성, 개발 가능성, 적용 가능성인데요. 이를 위해 폴카닷이 추구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운용성,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 토큰 및 자산도 크로스 블록체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폴카닷에 연결하면 폴카닷 네트워크를 통해 넓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공통의 검증인들이 다수의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확인하며 블록체인에서 전례 없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병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보내며 우수한 거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블록체인, 블록체인 구축 프레임워크,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하여 몇 분 만에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크리스 미래 증명, 설계적으로 탄력적인 네트워크이며 포크 없이도 업그레이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폴카닷은 더 나은 기술을 더 빠르게 적용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풀 보안, 다수의 체인이 폴카닷 검증인에 의해 확인되는 풀 보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폴카닷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블록체인은 연결 초기부터 강력한 보안성을 갖게 됩니다. 서머리. 폴카닷은 인터체인 프로젝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의 공격적인 확장성에 있어서는 이더리움과 견주어 볼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더리움 지갑인 페리티가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로 받은 9,800만 달러 규모의 이더가 동결되는 상황을 겪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더욱 안전하고 복잡한 구조를 적용하며 성장을 보여준 폴카닷. 하지만 몇 년 전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슈로 인한 상승은 급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드는 매수 방법은 지양하시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폴카닷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